예, 오늘은 2024년 8월 4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우진 양궁 선수 대표가 금메달을 따서 금메달이 지금 10개가 됐습니다. 우에도 네 나라가 있지만 우리 밑에 나라는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캐나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런 순으로 우리 앞에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바로 보니까 금메달 8개로 1번, 일본이 8개로 우리 뒤에 7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국도 독일도 많은 나라가, 유럽에 있는 나라가 우리 뒤에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조그만 나라에서 보니까 칼, 창, 그 다음에 활, 세 종목에서 금메달을 많이,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옛날에는 금메달 하나만 따도 나라가 잔치였고 경사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거의 230개 나라에서 지금 6등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수영, 다이빙에서 은메달을 따서 은메달 3개입니다. 은메달 3개의 그 위치 몇 순이냐 하는 걸 보니까 거의 34등에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도 대한민국을 따라오려면 금이 하나도 없어요, 북한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많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래서 저는 430년 동안 고난받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어서 이제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말씀이 바로 시편 81편입니다. 수많은 세월 애굽 땅에서 그야말로 학대를 받고 멸시를 받았던 이스라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건져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건져 주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첫째는 8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바른 사람 되고 바른 인간 되고 나라도 바른 나라 되고 바른 축복받은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내게 들으라 그러세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부모 말 듣지 아니하면 그 어린아이의 장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온전히 오늘 한마음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해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날도 무시하고 모든 날을 자기 마음대로 지내는 사람이나 나라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좌절과 절망과 통곡의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고 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은 건강한 사람 옷자락을 붙잡고 가야 그가 앞에 장애가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장님은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이와 같이 장님처럼 예, 그것이 낭떠러지로 가는지 그것이 바닷가로 가는지 그것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바로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40년 동안 태평시대를 살다가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가장 예, 명품의 나라로 만들었고 명품의 백성으로 만들었던 다윗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에게 일곱 번째 아들, 그 전에 아들은 다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다 다윗의 아들이 여섯 명이 다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 솔로몬,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아들에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요, 또 다윗이 얼마나 명장 중에 명장이요, 왕 중에 왕 아닙니까? 일곱 아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했으면 다윗도 얼마나 편안하게 눈을 감았겠을지. 그러나 여섯 아들은 참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아버지같이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님들 예,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자도 형통하고 여러분의 장녀도 형통하고 여러분의 손자도 형통하고 자손들이 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역대상 28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예, 국가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복을 받는 비결, 나라가 잘 되는 비결, 그리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 비결, 행복한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들을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명품의 나라, 값진 나라. 예. 그래서 예, 오늘날 보면 예, 미국이 얼마나 그 시민권 가진 자들이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환영을 받는 것처럼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예, 통과 안 될 나라가 거의 없는 것을 예, 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내가 네게 주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나라 중에 뛰어난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천지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샬롯 예, 노스캐롤라인을 예, 3박 4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어느 미국 지역 뭐 로스앤젤레스라든가 라스베가스라든가 텍사스라든가 어느 지역에 가본 것 중에도 이번에 참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을 한 3시간 동안 듣고 또 배웠습니다. 샬롯에 가니까요, 네, 빌리 그리함 목사님 그분을 기념하는 네,
큰 한 300에이크 되는 땅에다가 그분의 전생에 100세까지 살았는데 일대기를 모아는 것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 바로 지역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릴 적에 너는 여기서 아버지가 농장을 했기 때문에 말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짐승을 키우면서 아버지는 빌리 그레이엄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소를 키우고 말을 키우고 그렇게 어린아이 빌리 그레이엄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 촌동네 뭐 마을의 집도 10마일 지나 한 집 두 집 건너 있는 그런 시골 동네에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여기 맨하탄도 있고 시카고도 있고 또 텍사스도 있고 이거 얼마나 유명한 도시입니까? 또 교역의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도시보다 뛰어난 도시인데 시골 그 촌구석에서 짐승을 키우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서 그가 미국을 출발해서 안 가본 나라가 없는데 그의 일대기를 3시간 동안 기념관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과도 사진 찍은 사진이 있고 92년도에 김일성과 만나서 사진도 찍었고 또 브레즈네프도 찍었고 모택동도 함께 찍었고 각 나라 세계 지도자들과 거의 다 사진을 마르쿠스 필리핀 마르코스도 사진을 찍었고 제가 이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그 사진들을 여기다 제가 다 찍어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한번 보게 될 건데 그 사진을 아마 10월 첫 번째에 보게 될 겁니다. 10월 첫 번째에 거기서 우리 교회에 손님이 한 분 오실 겁니다. 가장 미국에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한국에서 김포공항에서 샬럿 노스캐롤라인에 오셔가지고 시작한 분이 30년 전서부터 미국에서 아마 우리 교포 중에서는 가장 11조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매주 10만 불씩 11조를 하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1조만. 그래서 그분이 10월 첫째 주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와서 한 30분 저희 교회에서 설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신이 어느 능력자가 그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8월 첫 번째 주 10절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 입을 크게 벌리라. 패배주의자로 살지 말라. 430년 동안 묶여서 종로로 타던 그 과거에 매어서 살지 말라. 앞으로 나가는 백성이 되라.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 또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뒤에 것에 매여서 뒤에 것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묻혀 있는 사람들, 현재 미래가 얼마나 우리 앞에 큰 예, 축복의 문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계는 얼마나 지금 21세기는 급속도로 빨리 나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200만이 다 죽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 200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 이 사람들만 예,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만 여러분 입을 크게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열정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헌부대에 새 포도주를 두면 헌부대가 터지면 새 부대도 땅바닥에 다 떨어져 둘 다 망가집니다. 새 부대, 헌부대에 넣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부대를 준비하라. 그러면 내가 새 포도주를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부대를 준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꿈을 가져야 돼요. 큰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을 벌리라고 했으니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큰 믿음을 준비했으니까 큰 꿈을 준비했으니까 그가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믿음 뜨거운 열정 속에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큰 꿈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성취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예, 제가 3박 4일 갔다 오면서 큰 기적 중에 하나가 예, 첫째 날 예배를 드렸어요. 첫째 날 45차 남북 통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린스보로 장로교회입니다. 샬롯에서 1시간 반 떨어진, 그래도 샬롯보다는 그린스보로가 더 좀 이렇게 도시화된 교회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왔을 뿐 아니라 남미, 저 아프리카, 가나 예, 많은 나라에서 한 30명 목사님들, 또 한국에서도 오셨고 30명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날이 바로 수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한 500명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제가 바로 강사님이 앞에 앉고 두 번째 제가 앉았습니다. 원래는 저쪽에 한 다섯 번째 앉아있다가 보니까 강사님하고 이 방향이 안 맞아. 그래서 여보 이쪽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거리로 왔어요. 한 10분 지나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린스보로에 제가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거기는 내가 연고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한 번도 거기를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15년 전에 저희와 함께 한마음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노수호 집사님이 들어오셨다.
기적의 기적. 저쪽에 앉았으면 못 만나고 그날 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야. 예, 머리를 짧게 빡빡으로 깎으시고 옷도 예, 캐주얼로 입으시고 54년생 70이시니까 노서 집사님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노서 집사님하고 신현자 권사님, 부인은 신현자 권사님이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제가 예, 기도하고 예,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 친교실에 가서 얘기하는데 예, 제가 기도할 때에 제가 15년 전에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한마음께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하고 내가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그 예배 시간에 일어서가지고 예,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참 반가웠어요. 그 친교실에 가서 교제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노소 집사님, 신현자 권사님,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또 그 그린스보로 교회 교인들하고 이렇게 친교를 하는데 이제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15년 전에 우리 필라델피아 한마음께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입니다 하니까 그 교인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린스보로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이분이 15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됐습니다. 예, 그 장로님이 하시는 그 교회 장로님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러니까 예, 수요일 날도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예, 특별히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무얼 하든지 잘 되고 지금은 또 큰 집 사가지고 이분이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예, 그 교회 그린스보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잘 됐다는 거예요. 큰 집도 사고 네, 여기서 거의 예, 빈털터리로 갔습니다. 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살다가 예, 너무 힘드니까 거리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예, 들었습니다. 큰 꿈과 큰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예, 큰 목표와 큰 비전 가진 사람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세요. 그러므로 새 표 때 또 새 방향 예, 힘차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과거에 자꾸 발이 묶이면 안 됩니다.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 되면 안 돼요. 미래 지향적. 앞으로 나가야지 자꾸 뒤로 가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큰 꿈과 큰 비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새 일을 향하시고 지금도 약한 자를 지금도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재 광야라고 할지라도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려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도 내려주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을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확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 여기서 자동차로 11시간 비행기로 2시간 어떻게 보면 워싱턴 지나면 다 시골입니다.
그런데 워싱턴에서도 5시간 이상 가야 하는 그 샬롯, 노스캐롤라인에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나오고 세계의 대통령을 만나고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오바마까지 많은 대통령과 함께 강대상에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한 번에 6명 미국 전현직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필리그리안 목사님은 큰 비전과 꿈을 가졌어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1973년도에 여의도 집회할 때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교였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빌리그리안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저는 그 사진만 찾으러 다녔어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73년도 여의도 집회 때 그 100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구름대처럼 모였던 그곳. 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한마 함께 모든 성도들 또 선자 선녀들에게도 꿈을 주시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